잘 지내셨어요? 오늘은 배추 요리를 준비했어요. 양배추가 위를 튼튼하게 한다면 배추는 대장을 튼튼하게 하는 고마운 채소죠. 양배추 말이 대신 배추를 말아보는 거예요. 또르르 말아주고는 살짝 구워주면 끝! 간단하게 한 접시 뚝딱 구워낼 수 있는 아주 쉬운 전이랍니다. 시작해 볼게요. 먼저 배추를 준비해 주세요. 배춧잎 12장이에요. 배추를 씻어서 물기 털어내지 마시고 줄기 부분과 잎 부분을 이렇게 한 장씩 엇갈려서 담은 후에 전자레인지에 5분에서 6분 정도 돌려주셔도 되고요. 김 오른 찜기에 배추를 넣고 뚜껑을 닫고 5분간 쪄주시면 되겠어요. 배추가 쪄지는 동안 양념장을 만들게요. 간장 3숟가락, 조청은 2숟가락 잘 풀어주고요. 마늘 2개 으깨서 넣어주세요. 할라페뇨 매운 고추예요. 고추 송송송 썰어서 매우니까 저는 반 개만 넣어줄게요. 참기름 넣고 통깨 넉넉히 넣고는 살살 섞어서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. 5분이 금세 지나갔어요. 와, 김이 모락모락 나고요. 보들보들하니 아주 달큰할 것 같아요. 한 김 식힌 배추를 또르르 말아주세요. 또 또르르르 말아주고요. 어렵지 않죠? 팬 위에 들기름 조금, 아보카도유 조금 넣어서 발연점 살짝 낮춰 골고루 발라주고요. 중불에 배추를 올려서 구워주세요. 배추는 예로부터 서민들의 상비약으로 여겨졌대요. 소화를 돕고 변비를 완화시키고 장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이에요. 들기름 향이 참 좋아요. 노랗고 촉촉한 배추가 정말 달큰하니 맛있을 것 같아요. 잠시 기다렸다가 뒤집어서 아래쪽도 살짝 구워주세요. 그릇에 하나씩 하나씩 올려주면 순식간에 한 접시가 뚝딱 만들어진답니다. 자, 이제 만들어 두었던 양념장을 올려주세요. 하나씩 하나씩 골고루 올려주세요. 하나 먹어볼까요? 부드럽고 촉촉한데 아삭함도 남아있고요. 조청의 은은한 단맛이 배추의 달큰함과 참 순하게 잘 어울리는 배추말이 전이에요. 배추는 칼로리도 100g에 12kcal로 칼로리가 낮기로 유명한 양배추의 절반밖에 안 되니까요. 다이어트가 급하신 분들에게도 참 좋은 메뉴가 될 것 같아요. 대장을 튼튼하게 돕는 배추말이전 간단하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.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. 괜찮으시다면 알람 설정도 부탁드려요. 오늘도 감사합니다.